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보안 중에서 암호학, 그 중에서도 대칭키 암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블록 암호화하고 스트림 암호로 나눌 수가 있고요. 오늘 그 학습의 핵심 주제는 대칭키 암호화를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지만 블록 암호화하고 스트림 암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학습의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대칭된다, 동일하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암호화 방식 알고리즘이 바로 대칭키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동일하다,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대칭키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암호문이 전달되는데 비밀키와 또는 복호 알고리즘 쓰는 비밀키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비밀키가 같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이제 대칭키 암호화고요. 대칭키 암호화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키 암호화는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로 기본적으로 구분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블록 암호는 특정 비트 집합, 특정 비트 집합을 암호화 처리하는 알고리즘으로서 비트 수의 크기는 블록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즉, 비트 수의 크기는 블록의 크기로 처리를 한다. 즉, 특정 크기만큼의 비트 집합을 만들고 그게 블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 암호, 그 블록 단위로 암호를 한다 이 말입니다. 평문을 일정한 크기로 분리하여서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거고, 아스키 코드와 같은 8비트가 있고 16비트 유니코드로 정도의 블록 크기를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는 스트림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키 스트링과 XOR 하여서 암호하는 방법입니다. 뭐 키워드는 XOR 이런 게 되겠죠. 키스트림 XOR. 주로 인터넷 및 이동통신 환경에서 무선 데이터,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요. 1비트 또는 1바이트 단위로 암호화를 처리합니다. 블록 암호화의 종류는 DS, DES, 그 다음에 IDEA, SID, RS5, RS6, 그 다음에 AES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스트림 암호는 LFSR과 원타임 패드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칭키의 블록 암호와 암호는 기본적으로 이게 블록 암호입니다. 이 블록 암호는 기본적으로 확산과 혼돈이라는 성질을 만족하게끔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기본 성질이고요. 확산은 P박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혼돈은 X박스를 이야기하는 거다. 일단 요거는 이렇게 일단 암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산은 P박스고 혼돈은 S박스다. 이때 말하는 P박스는 전치 요소, 즉 확산이라는 것은 평문의 통계적 성질을 숨기기 위해서 암호문 전체에 흩어지게 구성하는 겁니다. 확산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확산시키는 주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리이동, 전치 요소 자리이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S박스인 혼돈은 자리를 대체하는 치환을 하게 됩니다. 평문과 암호문 사이의 상관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자리를 대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확산과 혼돈, 즉 P박스와 S박스를 이용해서 블록 암호를 만드는 기본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블록 암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 DS나 그 다음에 AES, IDEA, SID 뭐 이런 종류, RC5, RC6, SID, ARIA, 그 다음에 하이트, 에리에 이런 종류들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블록 단위로 암호를 하는 블록 암호의 종류면서 대칭키 암호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데스부터 보겠습니다. 데스는 1973년도 미국 국립기술 표준원에서 만들었고 1975년도 3월에 공표화됐고 평문 길이는 64비트, 이런 키워드들이 좀 중요하죠. 평문 길이는 64비트고 키의 길이는 56비트로 좀 짧습니다. 라운드는 16번 돌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키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해킹 공격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현재로는 이제 DS 알고리즘은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DS를 2개 또는 3개의 키를 갖는 삼중 DS, 트리플 DS로 발전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AS, 1997년 공모에서 2001년에 NIST, 즉 미국 국립기술표준원에서 발표했습니다. 평문 길이가 128비트, 두 배로 늘었죠. 키의 길이도 128, 192, 256비트로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요, 물론 라운드 수도 뭐 10회, 12회, 14회로 선택할 수 있고, 암호 길이 문이 평문 길이와 같은 128비트로 키의 길이와 관계없이 128비트로 나온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 AES의 특징입니다. AS를 만들 당시에는 안정성, 비용, 구현 효율성 이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또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나온 IDE 같은 경우는 DS를 대체하기 위한, DES를 대체하기 목적으로 스위스 연방기술기관에서 개발했고, 평문 길이는 DES와 같은 64비트, 키의 길이를 좀 많이 늘렸죠. 128비트. 라운드 횟수는 8.5회. 이게 이제 8회 라운드 이후에 키를 한번더 적용해서 64비트 암호를 생성하기 때문에 8.5회라고 표현합니다. DES보다는 2배 정도 성능이 개선됐고, 무차별 대입 공격 대응을 할수 있다. 즉, 무차별 대입 공격, DES는 무차별 대입 공격에 취약하거든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다는 걸로 만들어졌다는 게 IDEA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ES로부터 개선 목적으로 나온 게 IDEA 유럽에서 만들었다는 거고, 또 이제 미국에서 만든 게 RC5, RC6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RSA 연구소 라이베스트에서 1994년도 개발했고, 평문 길이가 보시는 것처럼 32, 64, 128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가변적 구조고요. 키의 길이도 32, 64, 128비트로 가변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키의 길이가 크면 클수록 해킹 공격에 강하겠죠. 그래서, DES보다는 10배 정도 성능을 개선한 특징은 RC5, RC6는 이게 이제 버전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특징은 데스보다 10배 정도 성능이 개선됐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평문 길이나 키, 라운드 횟수를 가변적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드는, 지금부터 이제 보는 시드, 아리아, 하이트, 그 다음에 LEA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한국,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강국이다라고 보이는 게, 이런 종류들이 이제 많이 표준으로 잡혀가 있다는 거죠.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국내 연구진들과 함께 개발한 1999년도 TTA, 즉 정보통신단체에 표준으로 등록됐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ISO 국제블록 암호 알고리즘에도 제정됐다는 거죠. 국제 표준으로도 등재됐다는 거죠, 시드가. 그래서 요즘은 시드가 많이 쓰이는 주제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평문 길이가 128비트고, 키의 길이가 128비트가 되겠죠? 라운드 횟수가 16회. 16개의 64비트 라운드 키를 사용해서 16번 돌리는 거고요. 암호문 길이는 평문 길이와 같은 128비트. 암호문 길이가 평문 길이와 같은 128비트와 같은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미국의 AES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AES 보면 여기 있죠? 같습니다. 자, 아리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리아는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고 하는 NSRI 주도로 전자정보구현에 필요한 목적으로 최초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의 약자는 그 학계, 아카데미, 그 다음에 리서치 인스티튜트 연구소, 그 다음에 에이전시의 합성어가 아리아가 되었습니다. 이때 지금 저 전자정보구현을 목적으로 학계, 산학연이 다 참여를 해서 만든 블록 암호의 알고리즘이다. 평문 길이가 128비트고 키의 길이는 가변 구조, 128, 192, 256까지도 가변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정보에서 처리할 때는 이 키의 길이가 256비트로 쓰도록 지금 국정원에서 권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RFID USN과 같은, 이게 조금 그 저전력 경량화를 개발했는, 즉
조금 환경이 좀 취약한 장비들이나 장치들에 쓰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쓰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키사 인터넷진흥원, 그 다음에 ETRI 고려대학교가 2005년도에 공동 개발을 했고, 64비트 블록 암호, 뭐 비트수가 높으면 좋겠지만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비트수 조절은 좀 필요했을 걸로 보이고요. 2006년 12월 정보통신단체 TDA가 제정됐고, 2010년에 IS 국제 블록 암호 알고리즘 표준으로도 등재가 됐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량 고속 알고리즘 한 종류가 바로 LEA입니다. 지금 보시는 LEA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 AS와 비교해서 1.5에서 2배 정도 성능 개선은 있다. 다만 이제 LEA의 특징은 스마트폰이나 IoT 등 저전력 환경, 즉 경량 환경에서 쓰인다는 거. 그러면 요점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이트하고 LEA는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얘들은 그 주로 RFID나 또는 IoT와 같은 이런 저전력 경량 환경에서 주로 쓰인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시드는 암호문 길이와 평문 길이가 같은 128비트라는 점, 그 다음 아리아는 평문 길이가 128이지만 키의 길이는 128부터 256까지 가변적이라는 점, 이런 종류로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그 스트림 암호의 종류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힘내시죠. 스트림 암호의 종류는 OTP, FSR, LFSR, NLFSR 다 FSR의 종류입니다. 결국은 OTP와 FSR로 나누면, 크게 나누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자가동기, 즉 비동기식 방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OTP와 FSR은 동기식 방식이에요. 동기식으로 연동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가동기 방식의 저게 스트림 암호의 종류는 비동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동기 방식은 입력되는 값에 상관없이 독립된 키 스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비동기는 좀 전에 암호화된 문자열의 일부를 다시 키로 추출해 쓰는 겁니다. 그게 비동기 방식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동기 방식의 첫 번째 OTP를 보겠습니다. OTP는 원타임 패드라고 해서 일회용 난수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요,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스트림 암호 체계고요. 그 다음에 베타적 논리학 연산을 사용해서 암복구한다는 거, 뭐 길버트 브레이미 개발했고, 샤논이 수학적으로 1949년도에 이 암호는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FSR은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트, 귀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귀환 시프트 레지스트라고 하고요. 동기식 방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구현으로도 쓰지만 주로 하드웨어 구현이 더욱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시프트 레지스터와 기한 레지스터, 즉 시프트와 피드백 함수로 구성됐다고 해서 FS로 이름을 지은 거죠. FSR로 씌운 거죠. FSR. LFSR은 그 리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개 더 붙었습니다. 피드백 시프트 레지스터는 같지만 선형이라는 단어가 더 붙었고요. 하드웨어로 쉽게 구현하는 데 주로 목적이 되어 있고, 대부분 스트림 암호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드웨어로 구현한다는 것은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는 거죠. 레지스트에 입력되는 값이 이전 상태 값들의 선형 함수, 즉 이전 상태 값들의 선형 함수로 계산되는 구조, 이게 선형 함수로 계산된다. 그래서 선형이라는 말을 붙였다. 그 다음에 NLFSR은 non-linear입니다. 비선형. 선형성으로 인한 공격 취약성이 LFSR에는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선형 방식으로 나온 알고리즘이, 스트림 암호 알고리즘이 NLFSR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동기겠습니다. 자기동기. 이전에 암호화된 문자리 일부를 사용해서 키스트림에 결정한다는 이 전체가 자기동기 방식이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비동기 방식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복구화 시에 이전 암호 값을 가지고 키 스트림을 생성해서 자기 동기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자기 동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블록 암호는, 죄송합니다. 대칭키 암호는 블록 암호와 스트림 암호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블록 암호는 블록 단위로 암호를 한다. 그 블록 단위라는 것은 8비트와 16비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스트림 암호는 1비트나 1바이트 단위로 스트림 데이터에 대해서 주로 이동통신 데이터를 암호할 때 쓴다. 블록 암호의 종류는 DES, AES, IDEA, RC5, 6, SID, ARIA,
하이트 LEA 같은 게 있고, 스트림 암호의 종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TP, FSR, LFSR, NLFSR 자기동기가 있다. 크게 OTP와 FSR은 동기방식이고 그 외에 자기동시방식, 즉 비동기방식이 있다. 수고하셨습니다.